선관위가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재산 신고액을 9억 원 넘게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 역시 추가 고발에 나섰는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 안산 상록 선관위는 양문석 민주당 안산 갑 후보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. 선거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. 양 후보는 선관위 재산 신고 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 5,6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.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8월 이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지만 재산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보다 9억 6,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겁니다. 이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. 국민의힘도 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도 양 후보를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. 앞서 양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자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JTBC 최승기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